자주 먹는 요리지만 주부 9단도 맛내기가 어렵다는 전복죽. 내장까지 넣어 맛있게 만드는 꿀팁 알고 싶어요. 전복이 어렵다는 편견은 커라.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겠다는 김순이 요리연구가. 집에서 전복죽을 만들 때 비리거나 깊은 맛이 나지 않아 고민하셨던 적 있으시죠? 전복죽에 대한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신선한 전복과 맵쌀, 각종 양념장을 준비해주세요. 서울로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한 전복을 뜨거운 물에 담가주는데요. 너무 오래 놔주시면은요, 여기 전복에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물 속으로 빠져나가니까요. 이렇게 5초씩만 해서. 여기서 포인트! 살짝 데친 전복을 바로 찬물에 넣으면 이렇게 쉽게 빠져요. 힘주지 않아도 쉽게 쏙 빠진대요. 더듬이 아래 숨어있는 전복의 이빨까지 제거해 준 뒤 내장은 따로 분리해주는데요. 여기서 또 중요한 팁 나갑니다. 전복죽에 사용해야 할 내장이 따로 있다는데요. 여기에서 팁이요. 전복이 두 개면은요, 내장도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장을 하나만 넣으세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색깔이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거든요. 짙은 녹색을 띠면 암컷 내장, 노란색을 띠면 수컷 내장이랍니다. 이 중 암컷 내장을 물과 함께 갈아 넣으면 비린 맛도 없으면서 더 진한 전복죽을 끓일 수가 있대요. 이제 냄비에 전복살과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고요. 반쯤 익었을 때 쌀을 넣어요. 미리 불려둔 쌀을 넣고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내장을 넣고 다시 살짝 볶아주면 된다는데요. 쌀이 한 컵일 때 다시마물을 5컵 내지 6컵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. 다시마로 끓인 육수를 붓고 센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인 뒤 가끔씩 저어주면서 20분 동안 끓이면 내장까지 활용한 고소한 전복죽이 완성됩니다. 전복죽도 좋지만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전복 레시피는 따로 있다는데요. 바로 개우소스라 불리는 전복 내장 소스. 요 만능 소스 하나면 손쉽게 전복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. 메인 재료인 전복 내장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먼저 내장을 쓰기 위해 전복을 찜기에 쪄주세요. 익은 전복은 칼 없이도 손쉽게 이빨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다음 내장을 분리해 주고요. 맛간장과 맛술, 청주, 다진 마늘을 넣고 믹서로 곱게 갈아주면 전복 내장 소스 완성! 이 전복 내장으로 소스를 만들었는데요. 이거를 두었다가 이렇게 소면에다가 무쳐 드셔도 괜찮고요. 소면에 전복 내장 소스를 넣어서 무치면 초간단 전복 소면 무침이 만들어집니다. 어때요? 전복 요리 참 쉽죠? 만능 소스인 만큼 활용도가 높은 내장 소스는 전복찜에 찍어 먹어도 굿! 전복을 100% 사용한 오늘의 요리 한상!